자, 그 다음으로는 원자량이 있는데요. 자, 원자량이란 건 뭐냐면 주기율표에 있는 각 원소들의 무게 또는 질량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원자량, 질량수하고 같은 말인데 원소 한 개의 질량을 말한다. 구하는 방법은 원자번호가 짝수인 경우라면 그 원소의 무게는 원자번호 곱하기 2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탄소의 원자번호는 1번, 이걸로 할게요.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 몇 번입니까? 6번이죠. 6은 짝수입니다. 그러면 탄소의 무게 얼마입니까? 물으면 곱하기 2하면 되겠죠. 탄소는 무게가 12g입니다. 물론 그램은 가상의 단위라서 여기서는 빼는 게더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그램으로 나타내거나 킬로그램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붙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크게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산소의 경우도 8번입니까? 8은 짝수이기 때문에 8 곱하기 2는 16이 되는 겁니다. 불소는요? 9번이죠. 9는 홀수입니다. 그러면 9 곱하기 2에다가 원자번호가 홀수라면 뭐 하자? 곱하기 2 더하기 1. 19가 바로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 예외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예외의 경우가 수소는 1번이죠. 1은 홀수입니다. 그럼 1 곱하기 2에다가 1을 더했을 때 3이 돼야 되지만 수소만큼은 예외라는 거죠. 수소는 그대로 원자 번호도 1이고 질량수도 1입니다. 질소 7번이죠. 7은 홀수이기 때문에 7 곱하기 2는 14에 1을 더하면 15가 돼야 되지만 또한 예외로서 질소는 14 그대로고요. 염소 17번 곱하기 2는 34에다가 1을 더하면 35가 됩니다. 근데 보통 염소를 35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산업인력군단에서는 항상 시험 문제를 낼때 35.5를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35도 맞지만 35.5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수업할 때는 35.5로 염소를 잡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이유가 요것만 알면 되겠죠. 방금 탄소 원자는 얼마였습니까? 6번 원소입니다. 곱하기 2하면 12. 불소는 9번이었죠. 9 곱하기 2하고 난 다음에 9가 홀수이기 때문에 1을 더해줘서 19가 되고요. 칼륨 19번입니다. 홀수죠. 곱하기 2하면 38. 그 다음에 홀수니까 1 더하면 39. 나트륨 여기 11번입니다. 홀수이기 때문에 23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해도 되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